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팀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국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태극기가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적지만 해외에 나갔을 때 태극기를 본다면 시선이 가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과할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지금까지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습니다. 통칭 에버그린 호텔 오성홍기 사건. 에버그린 호텔은 대만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전 세계 10개의 호텔 지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의 호텔입니다. 문제는 파리에 위치한 에버그린 호텔에 중국인 여행 인플루언서가 방문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는 장강사로 불리는 인플루언서로 중국 특수기동대 출신으로 현재는 중국 영상 플랫폼에서 여행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중국과 허위적인 국가를 방문해 군사적 조언을 해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호텔 매니저에게 호텔 로비에 중국 국기가 없다.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베트남 국기도 있는데 왜 중국 국기만 없냐며 매니저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몇 분간을 실랑이 하던 이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매니저의 상급 관리자까지 소환해서 왜 중국 국기가 없느냐에 대해 따졌지만 상급 관리자도 파리올림픽 기간이 끝나면 철거될 것이고 이는 호텔의 개인적인 지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이곳에서는 숙박할 수 없다며 호텔을 떠나랬습니다. 문제는 중국인의 이러한 행동이 호텔 예약을 하고 노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위약금마저도 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This Chinese hotel? Sorry, I don't want to. 이 모든 장면은 영상에 촬영되었고, 더우인을 비롯해 각종 중국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되면서 좋아요만 200만이 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일파만파 터지며 각종 중국 언론들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중 중국 관영 매체인 베이징 데일리 뉴스는 중국 호텔 중한 곳에서 중국 국기 개양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기사와 함께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을 기사 내용으로 내보냈는데요.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을 통해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다. 나는 국내외 중국인민이 하나가 되어 애국정신을 발양하고 민족 이익을 공유한다면 조국의 완전한 통일에 정당한 대업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숙박 예약 플랫폼인 시트립과 메이트 안에서도 에버그린 호텔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만약에 한국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해외의 한 호텔에 방문했는데 그곳에 걸려있는 만국기에 태극기가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간 기업인 호텔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물론 이것에 대한 건의 정도는 해볼 수 있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기사의 제목처럼 중국인들은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호텔에서 왜 중국 국기를 걸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버그린 호텔 관계자 중 한 명은 자신의 SNS에 호텔은 중국 국기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국기를 개항하거나 개항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는 호텔의 독립적 의사결정 범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중국 본토를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국인 본토인의 말에 섬나라가 대들었으니 말이죠. 이 이슈에 대한 중국 반응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번 사건은 중국과 대만의 문제로도 확대되다 보니 대만인들의 반응까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강사는 애국적인 사람이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은 모든 영상 제작자들이 중국 국민의 높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해외에서 마땅히 해야 할 애국적인 행동입니다. 장강사님은 현재 프랑스의 개인 호텔에 계십니다. 사장은 호텔의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로비와 같은 공공장소도 호텔 소유입니다. 당신이 에버그린 그룹을 인수하고 별 5개 깃발을 걸 정도로 애국심이 강한가요? 당신은 애국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 둘째 아이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이잖아요. 숙박을 거부하는 것은 장강사의 권리입니다. 호텔 관리 및 운영 방법은 에버그린의 사업적 권리입니다. 귀하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지만 중국 정치를 이용하여 모든 대만 기업에 간섭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파리 올림픽의 모든 보안에 대해서 중국이 책임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호텔이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텔 직원들에게 다른 나라 국기를 제거하고 중국 국기를 걸러라고 요청하는 것도 그의 권리이며 호텔에 머물지 않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온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본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애국심이 많으면 그냥 중국에 머무르는 게 어때요? 그곳에 있으면 아무리 국기를 높이 들고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겠죠?
중국에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시골에서 잘 지내다가 탈출을 선택하셨나요? 호텔은 자신들의 사업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중국 고객들도 앞으로 그 호텔을 이용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체크인했다고 하던데 누구도 눈치를 못 냈다는 게 놀랍다. 전 세계인들은 중국 자체는 싫어하고 그들의 돈만 좋아합니다. 당신이 보이콧의 출발을 끊어주셔서 호텔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과 경험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에버그린 호텔에 머무는 것은 모두에서 행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모두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에버그린 호텔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의 모토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파리에 있는 대만 호텔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방문객들은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면 됩니다. 그게 정부입니다. 당신은 이 영상을 올린 것이 부끄럽지 않나요? 영상을 보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 국기를 날리지는 않는 거죠? 일부 중국인들은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친공 3당 성향을 가진 배우 성룡도 관련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这些年我去过很多很多不同的国家，所到之处都感受到身为一个中国人那种自豪。五星红旗在全世界都受到人家的尊重，我就是一个护旗手，要表达作为一个香港人，一个中国人。 이렇듯 중국인들의 자신들의 국기인 오성홍기에 무서울 정도의 집착을 가지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 수영선수 순양이 시상대에 올라서자 국기 개항대에서 국기들이 떨어졌고 이에 대해 순양이 항의하는 영상은 중국인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얼마 전 한국 유명 인플루언서가 다양한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나라 이름을 맞추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곳에서 대만 국기를 들고 대만이라고 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 온라인에서는 그녀를 비롯한 한국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난무했습니다. 중국, 대만, 우간다, 멕시코. 또한 한국에 출장을 온 중국인들이 한국의 한 호텔에서 중국 국기가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텔 측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것을 마음대로 바꾼 사건도 존재합니다. 물론 자신의 국가의 국기를 함부로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유주의 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권리를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공에 대한 배려보다도 본인만을 중요시하다 보니 최근까지도 기차나 버스에도 쓰레기를 버리고 최근에는 택시에다가 이를 치른 중국 여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타고 내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관습과 권리를 침해하는 이러한 행동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또한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거나 들으신 이야기 중에 공유해 주실 이야기도 있으신가요? 저희 속보이는 이야기 팀원 중 한 명의 경험담을 들려드리자면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중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새치기를 당하고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